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참 그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아,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열매, 또 충성의 열매, 소망의 열매 많이 맺어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약간의 그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이 우리 예수님이 뒷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매를 안 맺어도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많이 맺혀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은 먼저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지었던 죄를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우리가 뭐 알고 짓는 모든 고범죄까지도 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는 우리가 참회의 기도라고 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되어져야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우리가 그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먼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거룩하고 깨끗한 예배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그 사랑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죄사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할 것은, 먼저 죄를 고백하고 나서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어요. 왜 저 사람들의 생각은 저렇게 약간 폐쇄적일까? 왜 이렇게 행동에 제한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않아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하면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게 없거든요. 말씀 안에서 가라 하는 데는 가고 멈추라 하는 데는 멈추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 그럼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갈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 그러니까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세요. 포도나무 자체, 그러니까 기둥으로 보면은 예수님이고, 기둥에 붙어있는 이제 가지들, 거지 얇은 가지 뭐 굵은 가지 있잖아요. 그 가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우리 다 알듯이 포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원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아니야, 나는 내 스스로 잘할 수 있어 하고 원 가지에서 꺾어져 버리면 꺾어지는 순간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가지는 아무리 잎사귀가 풍부하고 미리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을지라도 가지에서 꺾어지는 온 가지에서 꺾어지는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돌 감람나무에 대해서 돌 감람나무와 찬 감람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 잎사귀를 딱 그 접붙여서 이렇게 하면은 감이 그러니까 그 우리 시골에 보면은 똘감이라고 있어요. 똘감이라고 있는데 똘감은 되게 감이 작거든요. 감이 작아서 나중에 뭐 열매를 열면 먹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돌감람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고 있는데 그거를 가지를 딱 꺾고 거기에다가 이제 큰 우리 그 우리 좋아하는 이 주먹만한 감들 있잖아요. 감의 그 눈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묶어요. 어려서 시골에서 보면은 저희 엄마가 그 접붙이는 걸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돌감나무에다가 큰 이제 뭐 단감이라든지 뭐 이런 감 그 눈을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붙여서 실로 이렇게 묶어서 비닐로 싸놓으면 나중에 얘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싹이 쭉 나는데 원대는 똘감이에요. 원대는 똘감이고 감이 그 먹을 수 없는 감인데 거기에서 새로운 눈이 접붙여서 이제 큰 이제 단감도 열고 거기서 나중에는 큰 우리가 좋아하는 그 뭐 이렇게 이걸 무슨 감이라고 그래요? 큰 감? 그 감. 예. 그 수시감인가? 뭐 그 큰 감. 예. 그런 감. 감을 이 여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 저 자체는 원래 똘감처럼 죄인이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 안에 딱 접붙여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딱 붙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누구의 열매를 맺게 되냐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쉬워요. 아, 예수님 믿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 결과물이 중요해. 정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막 살아야 돼.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원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나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모든 원 줄기에서 제공하는 그 에너지와 양분과 이걸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노력이에요? 나무의 노력이에요. 나는 가지인데 나무에서 뿌리에서 양분을 쭉 받아가지고 그 받은 양분을 가지고 가지에 보내주고 잎사귀에 보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나중에 풍성하게 익는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가 너무 쉬워요. 예수님 믿는 원리는 너무 쉽습니다.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너무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이 원리를 너무 잘 모르고 막 제가 노력했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팔자 늘어지게 놀아라 이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는 살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신 따라가면 순리대로 길이 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 없이도 나는 스스로 잘할 수 있어. 나는 정말 잘난 사람이야. 세상에는 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6절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다리가 꺾어져 버리면 나중에 잎사귀도 또 풍성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마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 삭정나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무에서 붙어 있다 할지라도 죽은 나무는 삭정나무는 이게 다 꺾어내잖아요. 그러듯이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나무에서 주는 원액의 그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결국은 잎사귀도 죽게 되고 그 나무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면 결국은 불쏘시개 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 그 나무하러 다닐 때 이렇게 죽은 나무나 죽은 나무 잎사귀를 다 갖다가 모아가지고 아궁이에 우리 저 아주 어렸을 때는 아궁이에 불을 지폈었는데 아궁이에다가 때는 불쏘시개 밖에 될 수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버려지는 나무와 같은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지난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또 코로나 전국을 2년을 지나 3년째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삶이 또 풍성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윤택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일을 이루어주셨는지 지금 현재는 어떠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간증과 또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형통한 거, 좋은 거, 나에게 잘 되는 거 이것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설령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 시간이 필요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모두 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항상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자주 읽어서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땀 흘리면서 일하고 수고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내가 꼭 붙어 있었더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주셨더라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들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셨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싫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희생 제물로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죽음의 사랑, 희생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정성을 다하는 형제의 사랑이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형제의 사랑은 다른 거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형제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1을 줬으면 쟤도 1을 줘야 되고 내가 2 줬으면 쟤도 2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2을 줬는데 제가 2을 주면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은 정말 쉽지 않은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절대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거든요. 너가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죄를 진 거하고 똑같아. 이거하고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는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이 살아간 삶을 살기 위해서 흉내내고 노력하고 연습하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쉽지 않구나 그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제한적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많이 많이 듬뿍듬뿍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한 흉내를 조금은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자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믿음이 떨어져도 우리가 연약해도 항상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꾸준히 잘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꼭 붙어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높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최소한 떨어져 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꼭 붙어있고 나에게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